이번에 시황 분석 드릴 종목은요, 삼융물산입니다. 삼융물산이 지금 하방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강하게 상한가를 치면서 이평선이 안정권을 받으면서 상한가 치고 난 다음에 단기 급등을 했죠. 단기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가 연일 추가 반등권을 주지 못하면서 하방 압박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차트상으로 보면 뭐 조정받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주식을 차트만 보고 선택을 하시면 안 된다. 재무 분석 플러스 그 다음에 정밀한 재무 차트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의 도움을 받아야 여러분들 전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바닥주만 전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는 카페방장 붉은태양이고요. 붉은태양 추천주 수익률 현재까지 홀딩하고 있는 종목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이렇게 다 검토를 해 보시고요. 고점에 물리셔가지고 지금도 뭐 토요일날 일요일날 이렇게 쉬지 못하면서 여러가지 자료 분석을 찾아다니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인터넷에서 여러분들 귀인을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곳이 사기꾼들이 지천에 깔려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 재산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자료가 굉장히 많다. 차라리 회비가 조금 들더라도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그전 재산의 손실에 비하면 몇푼 되지 않는 그런 작은 비용으로 동 종목을 매수해 놓고 지금 고점에 물리신 분들, 자, 이렇게 고점에 물리신 분들, 이전에 고점에 물리신 분들 굉장히 많죠. 자, 기다리면 올라와서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손절을 쳐야 되는 그런 종목인지, 자, 그런 종목을 정밀적으로 시황 분석을 받고 싶으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네이버에서 바닥주만 정밀 분석을 해서 추천을 드리고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는 이 분석 자료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삼육물산을 홀딩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손절을 쳐야 되는지 나름대로 선별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단기간에 한번 시세를 준 종목, 준 종목이 이제 조정을 끝내고 반등권이 올수 있는 이런 종목만 또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닥주는 기다리기 힘들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한번 시세를 주고 거래량이 터지고 있는 이런 종목을 단기 수익을 빨리 내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저희 카페에서 조정을 마치고 재반등이 올수 있는 이런 종목만 선별해서 재무 분석을 선별해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